우선 가운데 사진부터 찍어야겠습니다. 살짝 오른쪽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혹시 기자님들이 원하는 포즈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그 포즈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포즈가 유행을 하나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포즈가 없으시면 예,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씨 잠깐 들어가시고요. 예. 네, 다음 준씨가 그 라이브를 준비하는 동안 이거를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였는데요. 예,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평생에 처음 있을까 말까 이 쇼케이스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림답은 먼저 첫 정규 앨범의 준비 과정이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앨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주요 곡들을 일부를 조금씩 들어보면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뉴잭스윙의 오늘 같은 밤은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목이 오늘 밤은이고요. 네. 오늘 밤은 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목이 오늘 밤은 하고 콤마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연도에 유행했던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를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어릴 때 듣고 자랐던 그런 음악들을 사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앨범에 시티팝 주제가 된 가스테이션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조금 더 레트로한 감성들의 노래를 네,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준 씨가 9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일찍이었던 이게 90년대 초반 유행했던 시티팝부터 뉴잭스윙까지 장르를 네.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이 스타일을 재현하는데 네, 태어나기도 전부터의 장르였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사실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게 사실 이제 뉴트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뉴트로 감성과 레트로 감성을 좀 섞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노래를 쓰게 된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배경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음악을 되게 많이 들려주셨고 그리고 뭐 신스팝, 옛날 음악들, 옛날 팝 음악들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곡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앨범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주제는 투데이즈인데요. 네, 앨범 제목도 투데이즈고요. 하루 동안 제가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느낀 감정들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 트랙인 6am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트랙인 이제 12am까지 아침 6시부터 이제 새벽 12시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느낀 감정들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앨범 순서대로 네,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좀 더 준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준 씨의 하루 동안의 일과에
대한 앨범이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만든 앨범에서 주시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며 네, 시간으로 얘기해 준다면 언제쯤인가요? 저는 일단은 되게 제 그 음악을 쓰는 모토 자체가 날씨나 뭔가 이런 시간대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같습니다. 네, 딱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는 추운 것보다 따뜻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 앨범에 조금 따뜻함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있으면 5시부터 6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앨범도 나오네요. 네. 정규 앨범에서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그 전작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앨범에서 조금 뭔가 그 들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수록된 트랙들도 그렇고 조금 뭔가 듣는 사람이 편할 수 있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집중했고요. 전작과의 차별된 게 있다면 사실 제가 뭔가 가사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이제 멜로디가 주는 느낌을 더 선호하거든요, 제가 곡을 쓸 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사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네, 좀 전작과 다른 점 같습니다. 네.